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텔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망해서 경매로 나온 모텔을 누군가 재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장사를 하시다가 이게 또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9억 5천짜리가 2억 3천까지 폭락을 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모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 어쩌면 6천만 원도 안 드는 돈으로 소형 무인 모텔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아리아 모텔입니다. 전북 부안군에 있고 객실 수는 17개, 토지 302평, 연면적 280평의 소형 무인텔입니다. 위치는 김제, 부안, 정읍, 아래 광주, 거기에서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곳이고요. 곰소항이라는 곳과 가깝습니다. 근처를 보시면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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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아리아 모텔, 라운 무인 호텔 이렇게 몇 개의 모텔들이 위치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주변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에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모텔들이 있고 주변은 논밭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이 호텔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볼게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고, 근처에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객단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실 3만원, 숙박 10만원, 이야, 프리미엄 11만원, 트윈 11만원, 스위트 15만원. 야, 이거 생각보다 객단가가 상당히 센데요. 이러면 이거는 여기 여행객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대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경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였었죠. 아까 전에 9억 5천짜리가 2억 3천 가까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억 8천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미납을 했죠. 금액 자체가 등기부를 보면 이거는 이 금액 자체가 채권자가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방어 입찰을 한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설이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내가 경매 조사상으로 한 거였으니까 아마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부 사진이, 뭘 리모델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디를 리모델링 했는 건지. 아까 입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뭔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실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겉에 그냥 페인트 칠만 한것 같고요. 부안에 있는 소형 무인텔을 한번 봤습니다. 가끔씩 제게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모텔을 사고 싶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돈이 수중에 1억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이 7천만 원 혹은 6천만 원도 안들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제대로 대출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요. 물론 재 경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또다시 경매에 나왔는지를 조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보이는 거에는 지금 여기 소유자분께서 다른 채무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제 경매로만도 이미 두 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협에서 이미 경매로 들어간 것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도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매로 나오긴 했지만, 실투자금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소형 무인텔. 이런 식으로도 만약에 물건이 괜찮다면 살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제가 올리는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기타 조건을 채워주신 분들한테 치킨 한 마리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밑에 더보기를 눌러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